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매주 토요일 2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 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네, 끝장 토론 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부 공통 질문부터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가장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천하람 변호사. 네, 그 윤석열차를 그린 젊은 작가죠. 고등학생. 네. 뭐 고등학생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예. 뭐 본인의 작품 세계가 있는 거니까. 예. 네, 본인의 작품이 전 국민에 의해서 다 이렇게 또 감상도 되고 해석도 되고 비평도 되고 했으니까 이번 주에 가장 큰 가장 뜬 인물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뜬 인물로 꼽으셨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뭐 경고 뭐 이런 거 한 문체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거죠?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뭐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뭐 정치적인 거 뭐 명예훼손적인 거 빼기로 했다. 뭐 이게 작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진흥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다. 아주 뉴스를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은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아 이거 뭔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작품 나왔으니까 이거 너희 후원 안 해주겠어 이렇게 목리 부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무적인 판단으로서는 낙제점이다. 그리고 이게 또 대통령실의 대응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문체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가 됐을 때 허허 웃으면서 아 뭐 대통령께서 뭐 도스태핑해서 아 뭐 저희 뭐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뭐 청소년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제가 더 잘하면 되죠. 뭐 허허허 뭐 앞으로 더 좋은 작품 그려주십시오. 이랬으면 지지율 3% 오르는 거거든요. 그 작가 아주 그림 잘 그렸던데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아니, 앞으로는 제가 더 일 처리 빠르게 할 테니까 KTX로 그려주십시오. 허허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자유라는 가치가 또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는 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언급하실래요? 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 검사 저랑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앞에 있는데 뭐 얼굴이 너무 크게 그랬습니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좀 더 뭐 잘 그려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웃고 예. 넘어가면 원래 만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고 권력이라든지 권력자들을 좀 어찌 보면 국민들이 그나마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뭐 약간 희화도 하고 이러는 건데 거의 다 되고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고 기준에 안 맞고 뭐 보도 자료를 두 번이나 내고 엄중히 경고한다 조사한다 그러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뭐 표절이다 뭐 온갖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만평 가지고 이렇게 더구나 고등학생이 그린 만평인데 이거 가지고 막 법의 잣대 들이대고 정치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 그냥 한번 웃고 예. 가면 되는 일인데. 네. 자,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에 뜬 인물?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할 때는 할까 말까 이거 또 가처분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하면서 예. 그때 사실 어찌 보면 인물란이 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할 사람 잘 없다 이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맡았고 가처분도 각각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원장 권한을 행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는 어찌 보면 약간 좋은 선택을 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뜬 인물을 꼽고 싶습니다. 네, 비대위원들 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제 드디어 정규직 됐다.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불쌍한 게 이제 주호영 비대위의 네, 이제 비대위원 했던 분들이 좀 불쌍하고 예, 예. 네, 아무튼 이번 비대위는 어찌 됐든 꽤 순항할 것 같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를 아주 빠르게 가져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롱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건 좀 이따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요. 금주의 진인물 가봅시다. 전하람 변호사. 네, 저도 뭐 비슷한 주제인데요. 이준석 대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처분 완패했었고요. 예. 뭐 제명은 피했지만은 또 징계도 추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1년 추가 징계. 네, 지금 뭐 먼 미래를 본다면은 이게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해졌다. 그래서 그러게네요. 이번 주에 네 진인물 뽑아봤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이번 주에 진인물. 뭐 저는 유봉우 사무총장. 감사원 예, 사무총장. 왜냐하면 뭐 실세 총장으로 다 이분이 원래 뭐 감사원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에요. 예. 예전에도 굉장히 이제 실세 올라갔다가 또 뭐 좌천도 됐다가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실세로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번에 뭐. 사실 이런 경우 잘 없었죠. 감사원이 정치지 중심에 서서 쭉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이런 경우 별로 없었거든요. 예전에 그냥 감사원이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냥 주로 그리고 감사 그동안 했던 것들을 보면 주로 회계감사, 돈 문제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해공무원 사건은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직무에 대해서 감찰도 할 수 있지만 약간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어쨌든 문자를 들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예. 대통령실과 조율하에 결국은 감사원이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을 심어줬기 때문에 진인물로 네.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또 이따가 집중적으로 네.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현근택 변호사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쭉 말씀해 오셨는데 법원이 지난번과 좀 다른 판단을 한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용 가능성 높다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아,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재판 끝나고 네. 나서는 재판에서 했던 얘기들을 보고서는 아 이거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왜냐면 판사가 물어본 게 결국은 이제 소급 입법 처분적 법률 주장하는데 이제 소급 입법에서 물어봤는데 이건 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1번이었고 당원이니까 자치법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급 입법 금지되는 게 참정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건데 참정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판사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게 사조직인 맞지만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 이게 뭐 진정 소급 입법 그러니까 이미 과거 사건이 다 종료됐다 그랬는데 그걸 다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아시는 분들은 예, 왜냐하면 예. 가처분은 재판을 딱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딱 심정을 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질문해보고 보면 아는데 나머지 뭐 당사자 적격이나 소이익이냐 뭐 국회 부의장이냐 이런 절차적 문제는 크게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급이냐 아니냐 근데 그다음에 처분적이냐 아니냐 근데 처분적이냐에 있어서도 당헌 개정으로 바로 그 지위가 상실되는 게 아니라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를 설치함으로써 지위가 상실된다. 예, 예. 그 두 가지에서 사실은 그걸 못 넘었죠. 이번 판결문도 보면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적시한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 뭐 재판 그 갔다 와서 법정에서 나눈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 법조인들이면 대부분 아마 기각적으로 좀 네, 잡았다 갔어요. 천하람 변호사가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네, 저는 인용 가능성 한 60% 정도 봤는데 대사 정도로 봤는데 제 예상이 틀렸고요. 근데 현 변호사님이 법률적인 거를 잘 짚어 주셨고 제일 큰 1차 가처분 이겼는데 이번에는 왜 졌냐. 예, 예. 이걸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차는 기본적으로 있는 규정을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원이 원래 하는 일이죠. 그거는. 해석은 법원의 재량이 좀 많이 넓어지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당헌당규 규정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정당이 당헌당규 규정을 바꿨는데 이 바꾼 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법원으로서도 그만큼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절차상 하자도 없다면. 네. 그렇죠. 일단 그리고 뭐 정당 내에서 어찌 됐든 형식적인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런저런 걸 들어서 무효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법원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이 뭐 정당에서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뭘 하겠다는데 뭐 우리 법원이 어떻게까지 하겠냐. 정당의 자율성을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한 그런 결과 같습니다. 천 변호사님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은 정당의 자치규범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법원이 판단하는 건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준석 대표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좋아. 그 당헌 당규는 유효해. 하지만 그거를 그쵸.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하는 건 무리지 않느냐. 그 적용이 소급이지.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소급이고 네. 처분적이었는데 그거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정당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본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것. 윤리위원회도 아마 날짜를 이렇게 좀 고려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경 안 쓸 수는 없었겠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윤리위가 먼저 잡혀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결정 시기를 고른 거라 가지고 윤리위가 전략적으로 이걸 막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그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윤리위한테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었습니다. 오히려 넓어졌다. 네, 매우 넓어졌죠. 왜냐하면 일단 급한 게 없어졌고요. 당장 유준석 비대위가 굴러갈 테니까. 그럼요. 유준석 당장 당에 못 돌아오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조금 윤리위가 연기하는 것도 만지작거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뉴스가 여러 차례 쪼개져서 여러 번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날 그냥 하자라고 했고 저는 제명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는데 일단 급한 불이 좀 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좀 제명할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고려해서 한 1년 한 거 아닌가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1년 추가 징계의 주된 이유로 이 당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비대위를 구성한 그 자체를 가처분 신청을 낸 행위 이거를 문제 삼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니 본인의 대표 권한을 박탈당하는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에 제소한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느냐 헌법이 위배된다 윤리위가 헌법을 위배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헌법에 위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은 징계 사유라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억압받는 소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 구제를 호소하는 데가 사법부입니다. 법원이죠. 네,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 계속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탄압해놓고 탄압해 소송하면 또 그걸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어떤 조직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 되지 하면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처분하신 적이 있잖아요. 뭐 본인에 대한 징계에 네, 대해서. 네, 징계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 징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의 법무부 장관이 결정했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국론으로 정해진 징계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논리 구성을 하게 따라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냈다고 추가 징계한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당이 아무리 사적 조직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적으로도 많이 돈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천권을 통해서 사실 우리 공직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단체인데 예. 헌법에 대한 감수성을 좀 더 민감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전에 공천 탈락되니까 가처분 신청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해당 행위도 하지 않아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국민의힘에서 가처분 여러 건 했는데 여러 건 받아줬습니다. 도의원도 있었고 뭐 강화 군수인가요? 그 후보도 있었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재판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데 예. 아니 당에서 결정했는데 그거에 이의제기해서 가처분했다고 해서 징계해버리면 그럼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완전 공산당이죠. 공산당도 제가 보기에 그런 공산당이 없어요. 결정하면 당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해요. 그러면 그 이 윤리위의 결정이 헌법 위배다라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또 내지는 않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있다고?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물론 제명이나 아니면 뭐 탈당 권유 같은 건 그 직을 잃는 거기 때문에 했을 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1차 가처분 받아준 것도 보면 그 비대위 설치로 직을 잃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좀 뭐 저 보호의 가치가 있다.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예. 물론 이번에 징계 1년입니다만 지금 사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처분 신청했다. 그러니까요. 그거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 양도교육 그다음에 신군부였는데 양도교육은 사자성어고 신군부는 탄원서에 쓴 내용이에요. 언론에 알려질 걸 전제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1년. 물론 이제 앞에 6개월 있으니까 더 세게 한 건 맞는데 과연 징계 사유가 되느냐. 사실은 이런 걸로 징계하면은 징계받을 사람 국민의힘 엄청 많거든요. 유승민 의원도 그러잖아. 아니 그럼 이 땡땡 뭐 팔리다는 걸 왜 징계 안 하냐. 그런 얘기 당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기준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사든 재판이든 기준이 동일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형평성에서도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 안 하고 누구는 징계하고 누구는 안 하고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딜레마 이런 건 있어요. 2차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려면 1차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차는 어느 정도 본인이 수긍한 거예요. 그런데 1, 2차 같이 안 하면 2차 징계에서는 징계를 하면 6개월 이상 무조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할 명분이 지금 조금 약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이거를 계속 싸우는 모습으로 갔을 때 계속 아 이준석 대표는 그냥 맨날 재판만 좋아하는구나 가처분만 좋아하는구나 요거 가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 약간 그 망설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면에서 윤리위가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생각하는 게
이게 제명을 했다고 하면 대중들도 아 이거 뭐 제명까지 아니야 너무하다. 게다가 뭐 대선 지선에 공도 있고 이 당을 개혁시키려고 노력한 당대표를 위해 이렇게 축출하는 거냐 이럴 텐데 이게 예상보다 적게 나왔단 말입니다. 1년이라고 대중들의 인식에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또 법률적으로 대응한다 이러면 아 이건 뭐 자꾸 똑똑한 건 알겠는데 과도하다. 아 너무 또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또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주된 고민 포인트일 거고 법률적으로는 저도 이번에 징계 나온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다툰다면은 승소 가능성 자체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울 것이다. 정무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공교롭게 2024년 1월 초입니다. 2024년 4월의 총선이니까 이건 이제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거를 막 총선을 염두에 두어서 뭐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1월이 돼도 뭐 3개월 당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총선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도 보도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당의 징계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도부 나중에 바뀌면 또 지도부에서 그거를 경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뭐 공천을 줄 수도 있는 거라서 정당의 정치 공천이라는 게 꼭 법대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6개월 했으니까 그냥 1년. 조금 더 세게 한다 이 정도 의미였지 1월에 맞춰서 뭐 총선은 나갈 수 있게 여지는 남겨뒀다. 그래서 잘하면 잘 보이면 조용히 있으면은 공천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과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당 비대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1년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제 고작 이 정도의를 볼모로 잡고 이준석 대표의 입을 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모든 것은 대통령과 당 지지율에 달려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해서 선거 때 이준석 대표 필요 없다라고 하면 예, 예. 아니 뭐 어차피 뭐 필요도 없고 우리랑 친하지도 않은데 뭐 공천 안 준다라고 할 거고 명분은 이미 만들어놨어요 징계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 이게 뭐 중도층이라든지 2030 표심이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또 오히려 칼자루가 이준석 대표한테 넘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도와주 좀 이준석 대표 와서 공천 줄 테니까 와서 해라고 할 때. 아니 고작 공천 하나 가지고 그러냐라고 또 이준석 대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맞아요. 그때의 역학 관계는 또 그때 봐야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대표 되는 분들이 아마 뭐 친윤 쪽에서 잡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하고 계속 뭐 잘 나가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도 안 나오고 당 지지율도 안 나오면 이 친윤계 지도부가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중에 또 비대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비대위 갔을 때는 누구를 손잡겠어요? 아, 비대위. 당연히 이준석. 아니, 제가 보기엔 뭐 김종인 비대위도 올 수 있다고 봐요. 또 김종인. 아니.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잘 안 되고 총선을 막 할 것 같다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1번으로 손잡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준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도, 탈당하지 말고 산처럼 천천히 움직이자 뭐 이런 표현을 쓴 게 결국은 그런 가능성을 본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안에서 버티기 하고 어쨌든 당원 2030 당원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를 막 잘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지금 어차피 총선 때까지는 좀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총선 전후로 아마 당내에서 구도가 흔들리지 않겠냐 이제 그런 아마 기회를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를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파악해본 바로는 저희 당이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당원이 거의 90만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80만 후반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조직표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한 60만 초반 정도까지 많이 빠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성향의 당원들은 주로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비율적으로 그분들의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라서 그냥 추측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아니 제일 걱정되는 건 그런 거겠죠. 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실망해서 빠져나가는 거. 예. 그렇지만 않고 오히려 내가 추가적인 지지층을 유입만 시킬 수 있다면은 국민의힘 플랫폼 안에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번 당권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적인 변수 아니겠습니까? 뭐 전부 거론되는 건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요 세 이름 정도던데 또 있어요? 추가로? 나경원 전 나경원. 예.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는 원희룡이나 권영세 장관
도 좀 예. 차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당내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무시 못할 변수가 될 겁니다. 뭐 무슨?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대통령이나 소위 말하는 뭐 윤심의 간택을 받은 게 누군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사실 좀 불분명하다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당대회 시기가 언제냐 또 어떤 멤버로 꾸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 그래서 당장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각에 있는 원희룡 권영세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예, 네, 저는 예. 뭐 그렇게 보이는 게 김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는데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아쉽고요. 낮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중적 인지도는 있는데 친윤에서 이분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느냐. 그래도 당심을 얼마나 또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런저런 그러니까 굉장히 고려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아직까지는 100% 친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100% 만족스러운 후보는 아직 없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당내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 입장에서 본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어쨌든 나와서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분이 뭐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굉장히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판이 짜여질 겁니다. 당원 비율도 높이고 아마 지금 친윤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당의 그 법원에서 당원 당규는 좀 자율성을 넓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심은 그냥 당원 당규 1조에다가 이준석 유승민은 당대표 못한다 쓰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룰 자체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할 거고 아직까지는 당원 구성은 그래도 유승민, 이준석 이런 쪽보다는 좀 주류에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유승민 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얼마나 선전할 거냐. 네, 그러니까 또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아예 안 나온다면 너무 또 존재감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존재감의 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새 메시지 내시는 거 보면은 되게 세게 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 안 하냐 막 이러시는데. 예,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반윤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예? 네, 마음에 결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떨어지더라도 나와야죠. 나와서 자기가 기치를 들고 메시지를 내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좀 안 좋게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 자꾸 지는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 아닌가. 나왔다 하면 지고. 네. 경기지사에서도 나왔다 하면 지고 뭐 이번에도 또 지고 이렇게 되면 당심은 유승민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프레임이 고착화되면 어떡하냐라는 예.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일단 못 나오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는 2030들의 지지를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다음에 뭐 두세 번째 정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리 잡고 있는데 보수층에도 꼭 그렇게 낮지 않아요. 보수층에서도 보면은 거의 뭐 2, 3위 정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비슷하거든요. 예, 특히 예. TK에서도 보면 낮지 않아서 사실 이 정도 상태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7대 3인데 그거 비율을 뭐 9대 1로 바꾼다든지 10대 0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당원들이 일단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젊은 당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 당원들의 지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뭐 단일 지도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체로 바꾼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유승민 두렵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그러면 당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번에 이준석 대표 잘라내는 것도 막 고쳐서 했는데 네. 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아, 대표를 안 시키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바꾸래? 그럼 오히려 반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면 염두에 두고 있다. 그거 아니면 본인이나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또 제기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예. 세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두드려 맞아야 배신자 프레임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고 유권자들이 인식해야 그 부채를 덜어주는 거라서 뭐 그런 면도 하나 있고요. 저는 그냥 이게 뭐 유승민이냐 누구냐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나오는 게 당을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냥 그 주류 내에서의 세력 다툼 이걸로 누가 더 당협위원장들 많이 포섭하고 당원들 많이 끌어모으고 하는 그런 식의 전당대회 말고 당의 미래나 노선에 대한 투쟁이 좀 예. 세게 붙어줘야 이게 생동감이 나오고 당의 생명력이 나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도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가처분 기각 또 윤리 추가 징계 이걸로 뭐 거의 몇 달을 끌어온 이른바 이준석 사태는
일단락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락 된 거죠. 또 상당 기간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권은 좀 약화될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도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뭐 그렇게 강한 발언이나 강한 행동을 좀 당분간은 좀 자제할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은 이제 좀 조용히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제 전당대회 언제 하냐 룰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정기국회가 있고 예. 예산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내로 하긴 쉽지 않아요. 내년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은 당장 이제 지금 정기국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뭐 지금 뭐 누가 되는지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생존, 당선,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1번이죠. 1번이에요. 1번이기 때문에 일단 공천에 신경을 쓰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중들이라든지 지역구에서 신경 안 쓸 수밖에 없으면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아마 조용히 갈 거다. 올해 말까지는 제가 보기에 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조용히 가면은 망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보면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오를 때도 60대 이상, 70대 이상이 뭐 결집해서 오르는 거지. 이렇게 이게 어떤 뭐랄까 중도층에서 획기적인 반향이 있거나 뭐 아니면 그 다른 연령층에서 입장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특히 젊은층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최근 조사에서 20대는 뭐 한 자리 숫자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얘기하는 게 늘 이준석 대체제를 찾자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준석 대체제를 찾으려면은 쓴소리 하는 사람을 용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대체제가 되죠. 네, 되죠. 똑같은 목소리 내면 젊다고 해서 대체제가 안 되죠. 아, 그럼요. 근데 이준석 대체제를 찾으면서, 아니, 멀쩡히 있는 이준석 놔두고 왜 대체제를 찾는지 일단 의문이지만은 이준석 대체제를 찾으면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안정적으로 조용하게 당을 운영할 거야라는 무슨. 거는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저희 당에서 만약에 이준석을 정말로 극복하고 싶다면은 혁신 개혁 그다음에 쓴소리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지금 요새 윤석열차라든지 뭐 이런저런 당내에서 행정부 내지는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 지점에서 각 세우는 목소리가 사실 없어요. 심지어는 안철수 의원같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분도 별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계시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준석 대체제를 찾는 과정이 앞으로도 지난할 거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용히 지나갈 그 상당 기간은 국민의힘 내용 없이 조용히 갈 거다.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조용히 가면 죽는다.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니라 시끄러워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내용이 아니라 시끄러운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경계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내용도 좀 받아줘야 됩니다. 용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만평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막, 막 이걸 뭐 재산 지원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뭐 이런 예, 얘기 하는데, 예. 아니 만평 웃자고 하는데도 지금 지난번에 보세요. 그 이 땡땡 했을 때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쓴소리하면 바로 징계. 예. 또 현근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길 바라는 거죠. 그냥 조용히 조용히. 아니 근데 그건 결국 대통령이 좀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국민에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물론 천 변호사님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나와가지고 하기 쉽지 않아요. 공천 받는데 다 눈치 보이죠. 아 그리고 이게 저는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또 우리가 지금은 대통령의 방침에 순응하고 예. 조용히 가다가 또 선거 얼마 안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때 돼서 들이받고 뭐 새로운 지도부 대통령과 각 세우는 지도부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일관되게 해야지 국민들도 그걸 납득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사태 일단락된 부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잠깐 이제 점검을 해봤고요. 1시 28분 막 지났네요. 교통정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예.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던 게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반려하고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을 받더니 갑자기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 수석 사이에 문자가 요새 이렇게 문자가 카메라에 잡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잡히면서 더 큰 지금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관련돼서 대통령의 목소리 또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그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네, 대통령의 목소리, 박홍구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봤고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이걸 가지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영동고속도로가 제일 버거운데요. 총 50km 가까이 밀립니다. 경기권에서는 호범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제일 막히고요. 강원권에서는 둔내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동둔내 요금소부터 봉평터널까지 13km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화도까지 막히고요. 홍천휴게소에서 내촌까지 밀립니다. 오후 2시에 양양으로 출발하신다면 3시간 이상 걸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총 정체가 70km인데요. 여전히 충청권으로 정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망양휴게소부터 남이분기점까지 44km 정체고요. 회덕분기점에서 비룡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